그리오님이 갑자기 친목을 대회 중에 인피님 좀 거만하게 날 막을 수 있음? 광역 도발을 시전했네요. 왜 셀프로 플래그를 세우죠? 저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거든요. 맞습니다. 하트스틸이 아닌 감시자크 선택. 오마고인?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골라주면서 한번 돌려볼만 하죠? 맞습니다. 다레벨 3코스트 15% 기대값? 1원 아끼나요? 지금 페어도 많은데 1코 페어 2개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만약에 저 페어 풀리면 2라운드 연승 타는 거고. 올리진 않네요. 참아주네요. 사무친 보물인데 원템 스타트니까 아이템 증강의 밸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중민 선수까지 해서 언제 당하니까 어차피 못 더 못해요 라고 하시네요. 혹시 서렌도 금지인가요? 서렌 쳐도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럼 명장면이 또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장인대전 최초 서렌. 네 악질이긴 하지만 뭐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쳐도 됩니다. 공달 선수는 이제 세나 두 마리 집으면서 신중한 처자 고점을 살짝 보고 있네요. 세나의 이제 두 장의 가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네 골드도 많은 판이겠다. 오 50원 와 시원하게 하는데요. 하나 둘 셋에서 하트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걸 다 팔아서 그냥 이자 받나 보네요. 또 뒤집게? 데프탱님은 벨트? 잠깐만. 견제? 데프탱님 일단 뒤집게. 데프탱님 일단 뒤집게. 만약에 이제 돌거북에서 템만 AD 쪽으로 잘 나와주면 네.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한 번에 리븐 삼성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트 스틸이 나왔어요, 데프탱님. 그런 하트 스틸. 이게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챔피언 배달에서. 챔피언 배달에서. 센 5장? 폭사포로 뽑았고요. 와. 아까 근데 표메이 선수도 세나를 쓰고 있었는데 빌드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열혈팬 나른가요 이거? 그리오 선수가 오늘 좀 괜찮네요 폼이. 맞습니다. 그리오 선수는 소자 친구에서 뭐가 나왔죠? 그라가스가 나온 건가요? 소자 친구..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최근에 그 패치 이후에 네. 인천피스트가 그라가스 삼성 찍으면서 럭스, EDL 럭스 삼성으로 1등을 하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그거 말하긴 했어요. 비기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럭스 덱 강남을 한다 했거든요. 네. 그라가스 삼성 찍으면서 와 6레벨을 찍었어요. 근데 6레벨을 찍었는데 이번 판 돈이 왜 이렇게 많죠 대부분? 아 원템 스타트였기 때문에 챔피언 배달이라서. 아 원템의 챔피언 배달이라서 네. 럭스펜 선수는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일관성 있게 구문술사, 세라핀이나 룰루 쪽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인천피스트도 하트찍 켜지긴 했습니다. 아 이거 아 서로 겹치는 아 잠시만요. 이거는 세나를 가면 안 됩니다.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떡하죠? 근데 고민 중이에요. 냉정하게 좀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진짜 세나... 나오는 게 아니면 칼 두 개를 처리를 못합니다. 바디 이성이 됐고요 그리고 존야를 가면 이제 딜템 하나를 포기하거나 공속템 하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죠. 증강은? 골드 증강 나왔네요. 빔은 좋은데요? 다 돌리는데요? 마법 지팡이를 생각했고요 일단은. 마법 지팡이? 아, 확실히 특패 쪽보인 것 같네요. 인피 고점 보려면 흡혈이 제일 좋긴 하죠. 저 꼬고랑 흡혈이 시너지 효과가 있죠. 꼬고로 늘어나는 체력 30만큼도 이제 흡혈이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피흡 6%를 더 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복제인까지 있기 때문에 8비트를 쌓아주는 모습이죠. 꼬거 흡혈 립은? 세라핀 쪽 보는 건가요 이러면? 네셔쇼진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무 철인자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백스 쪽으로 지금. 그러네요. 딱 한 마리씩 있어요 백스 세라핀 세나가. 복제인은 아까 2라운드 초반에서 먹은 뒤집기 바로 비트를 만들어버렸어요 고민도 안 하고. 인피가 비트를 자주 하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비트를 따라가는 모습. 럭펜 선수는 지금 룰루라는 이제 낚시를 한번 던지고 네. 계속 이제 세라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전략이죠 사실. 사실 럭펜보다는 세라핀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둘 다 찍거든요. 하트 3회 남았는데요. 3회 남았는데 졸려요.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잠깐. 이거는 데프트님 또 한번 소리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한 턴 써야 되긴 했는데. 네. 요네 붙여서 그냥 2단화까지 켜가지고 그냥. 아니 뭐? 맞습니다. 요네 안 올리나요? 8비트 리브 뽑을 돈 마련하기까지 살짝 또 피관리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쵸. 맞습니다. 약간 이제 지금 데프트 선수가 이제 비트에 지금 조금 많이 이제 몰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2단화가 네. 떠가지고 그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저거 못 넣은 것 같아요. 그쵸. 심신미약 상태죠. 딱 뜨자마자 아 돌았나 왜 이단화 쓰노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거 챔피언 배달의 민족의 그 차원이어가지고 맞네요. 나중에 후반부에 우코르트 챔피언을 또 쏙쏙쏙 주기 때문에 맞죠. 우쿤 성작이 상태까지 이거 위로 안 돌려도 돼요. 한 번도 안 돌려도 됩니다. 나르로 그랩이 깨집니다. 이건 나르로. 그냥 여기서 어차피 피백이니까 차차차차 지더라도 그냥 여기서 고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 스태틱. 근데 좋습니다, 스태틱도. 네. 연속 일어나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랩을 딱 보는 것도 좋았는데. 맞습니다. 특패하려고 하는 30개가 없어요. 네. 챔피언. 어차피 살살 지기만 하면 그냥 복꽃 먹고 사실 밸류덱 해도 나쁘지 않은 건. 신병. 신병도 좋아요. 근데 결국에 고점 보려면 복꽃이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신병 먹고 특패 삼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병 먹고 특패 삼성. 사실 우리가 그라가스가 삼성이라서 디스코 쪽 하는 게 조합이 깔끔하게 떨어지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인천 비스트가 리븐 잠시만요. 더뎁프트 망했거든요. 지금 리븐 삼성? 와. 찬템이 지금 이거는 운명 돌려야 돼요, 계속. 아니, 돌. 근데 이거 찬구원 돌. 찬구원 돌. 더뎁프트 필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찬구인수 돌. 한 번만 더 볼고요. 한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고결. 잠시만요. 이러면 피박 고결? 피박 아저씨? 초면 선수 너무 매치운이 안 좋아요, 오늘. 아, 또 이거 뿌리 인피한테 계속 괴롭힘 당하는데요, 도메인.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맞돌이 딱 조합들 있죠. 근데 룰루 호로록, 나미 호로록. 이거 늘려나미 조합. 수은부터 먼저 만들라는데요? 네, 수은 만들. 수은 없으면 취급 안 해주네요. 아, 인피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17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팔렸어요. 복제기가 네. 있는 게 아니면 한 명이 찍으면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은 그냥 레벨업 밀어서 어차피 리븐 템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시너지용이죠. 네, 6BT 비에고랑 케이틀린 캐린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비에고도 상당히 데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형제의 난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 이제 제가 칼바람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네.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아, 그랬나요? 이거, 네. 이거 끝나고 맞습니다. 좀 3자 되면은 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아, 네. 그렇게 한번 지금. 네, 준비해 볼게요. 풀고 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둘의 신뢰 관계에 좀 크랙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형님께서 먼저 이제 비트 상징을 만들고 선언을 했는데 그냥 뭐요 하면서도 그냥 따라갔어요. 형님 뭐요? 형님 이대나 리본 먼저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체력이 많이 늘어나는 진강과 거결의 효율도 너무 좋고. 그렇죠. 리븐이 솔직히 지금 그리오 선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쓰레쉬 삼성 노려야 돼요. 빈집 사코 삼성을 찍어야 됩니다. 그냥 어중간한 5코 이성으로는 그냥 이건 7등 합니다. 7등. 근데 데프 선수 아예 이거 리븐을 그냥 팔았죠? 네, 어차피 안 찍히니까. 혹시 인피 선수를 만나서 이긴 거 아닌가요? 지금 전투를? 그런 거 같은데요? 인피를 이겼네요, 만나서. 6비트 비에고가 그냥 찔러서 죽였네요. 잠시만요. 상대편 CC기가 많아요. 한 대 맞아주고 궁으로 피읍. 와, 한 번 더, 한 번 더 쓸 수 있으면? 한 번만 한 번에 터지지만 않으면? 와, 비에고. 오트. 아니. 그리고 선수 분명히 아까 3라운드 같이 풀려생하고 핀링 넣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뭔가 승부수가 나와야 돼요. 사실, 신병으로 그냥 밋밋한 거 하나 찍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냥 보성용권 먹고. 이걸로 사코 삼성 볼 게 아니면 신병은 밸류가 많이 낮아요. 마지막 증강으로는. 그쵸. 일라오이가 이성작이 돼 있고요. 이게 또 특히나 세나, 세라핀, 리븐, 그 다음에 윅비트 비에고 오합지졸들 광역으로 한 마리 다 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 마리 늘어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은 맞습니다. 그냥 상대편 만화 채워주고 있어요 지금. 피100에서 꼴등이 됐어요. 옛날에도 네, 이런 경우가 많았죠. 수은 안 줄 때, 옛날에 삼신기에 수은 없을 때 리븐은 삼성 찍어도 이제 남의 일성한테 진다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아리한테 안 걸린 건 다행이긴 한데요. 상성 아니 지금 배치상 럭스펜 선수가 솔직히 완벽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네. 그쵸. 그래도 지금 에코가 한 번 스턴 걸어줬고 두 번째 스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리한테 타깃팅 하면서 네 수은 없어요. 또 나갔어요. 근데 근데 사실 세라핀은 아닐 타겟 상대로는 조금 그리오 선수 잠시만요. 갔어요. 아니 이게 3라운드까지 10연승을 하고 꼴등 이게 웬 말인가요? 아니 이거 특패하지 말라니까. 특패 이렇게 하면 그렇게 특패하면은 지금 저희가 또 해설할 때 7등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네. 깔끔하게 10연승하고 깔끔하게 8연패해서 죽었다고 하네요. 근데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네. 예, 연승하고 연패 전환이 진짜 막 기가 막힙니다. 와. 야, 일관성 증강이 있었으면 이 선수 10렙 갔습니다.
사실 BT의 메인은 리븐이 아니었다. 약간 KT를 비에고로 다 보여주네요. 루시안 루포 해가지고 이제 재즈? 네, 재즈 정도? 미포 루시안 이 가장 그쵸. 이거 한 번만 터지지 않나? 와 평타한테 치고 갔어요 캐틀린이. 어 근데? 죽죠 아칼리가? 죽나요? 앞에 CC 와. 와 연승 중인 데프탱님 필드를 한번 볼게요. 비에고가 궁을 비에고가 썼을 때 치면? 데미지가 아리한테 이제 죽냐 안 죽냐 싸움일 것 같네요 비에고가. 네. 비에고가 비에고가 공을... 지금 상위팀을 되게 늦게 당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비에고 죽어도 케이틀린이 와 잠시만요. 와, 비에고가 비에고가 너무 네, 셉니다. 진 루시안 폐어인데요? 루피 선수? 어? 아니 이거 두 개 다 찍히면은 약간 어? 일라인 잠시만 지금 오코 폐어 두 세 개입니다 세 개? 비에고 붙었고 비에고 붙었고요? 노래를 확실하게 어? 루시안 아, 루시안? 미쳤고요? 이러면은 잠시만요 진수가 지금 아 진짜 운이 아 템운이 너무 좋은데요. 표메이 직스 2성 어? 오 직스 2성이 리븐으로 타이팅 하긴 했습니다. 어, 근데 나미가 리븐을 아 근데 암라인에 지금 저 불치가 1성 아닌가요? 불치가 아, 2성이 6성입니다 지금. 아 6성인가요? 네? 어 근데 나미가 어 나미가 한 번 더 아. 아. 그러니까 수은 대신 이제 거결이 들어가서 탱킹은 좀 더 좋지만 딜링이 네. 좀 완전히 잘 안 되니까 진 루시안으로 좀 프리딜 되는 원거리기 볼 때 보충해주는 데프탱님 계속해서 연승 중이고 스의 무덤이긴 하거든요. 저 수은 없는 리브는 어? 아. 카소스 7장? 아 근데 중민선 저 지금 당장이 좀 약해서 네 아, 근데 피가 31이라서 한 턴 남아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이거 카소스 찍어도 리브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그럴 것 같긴 해요. 일단 두 명이 최저가 터졌어요. 케일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진을 와 이겼어요. 최저 터진 여기 복고체 최저인데요. 최저 만났어요. 최저 아모모 삼성. 아 근데 리븐이 파고드는 위치가 예상치 않아요. 아 이거 위쪽으로 오 아니, 위험해요. 근데... 위험해요. 오, 근데 백스가 다시 나왔어요. 백스가 리븐 이러면은 터뜨리죠. 와 진 이성 수은 들고 와라. 와 역시 이제 리븐은 처형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처형자 밸류가 그렇죠. 너무 높아서 완성도라고 하면은 리븐 한창 제일 쓰실 때도 이랬죠. 와 그래도 맞습니다. 인피를 저지해버리네요. 이제 최저 형제 두 명이 아니 근데 라인업이 3형님이에요 큰행님 작은행님 막내행님 어? 와 그렇네요. 이거 노인장 3명 네? 롤체계의 황충들. 솔직히 저는 이번 판 데프트 선수 너무 감탄한 게 리븐에 목매지 않고 네. 밸류업을 진짜 잘해줬습니다. 그쵸 1대1 남았을 때 네. 못 이긴다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처형자를. 네. 그러면 케이틴이 3성을 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비에고가 잘 타오르면 비에고 삼성을 노리는 아, 것 같은데요. 비에고를 잠가놨어요. 비에고 삼성. 네, 비에고를 잠가놨어요. 네. 아 근데 처형자 여기 너무 세서. 아 이게 진강체가 네. 너무 맛있어요. 보자이. 최종의 플레버 꽂히면 아, 이게 맞습니다. 지금 찍을 거 다 찍어놓고 오코 밸류 2성까지 추가가 완벽히 되면서 증강체도 완벽해요. 최고점 아닌가요 이 정도면? 원래 힘이 빠지는데 그 트위치가 힘 빠지는 거를 증강과 앞라인으로 메꿨습니다. 와 그쵸. 비에고를 비에고 7만이네요. 네 7장이네요. 결국에 비에고 3성 못 찍었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행님 행님 쟁탈전은 행수행님이 1등 하네요. 그치. 맞습니다. 깔끔하게 다소자 4차입니다. 네. 혹시 데프트행님이랑 이제 임피님 계신가요? 아 네네네. 아 데프트행님 그 비트가 이제 행님이 먼저 이제 리븐 헤드라이너도 찾고 비트 상징까지 만들었는데 임피님이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발바치길 뻔했습니다. 진짜. 아니 동글님 그 리븐이 제가 따라간 건가요? 어? 비트 상징을 이제 데프탱님이 2-5에 이제 먹고 저는 2-1부터 가렌 코르키가 있었는데 어? 네? 상점에 2점 비스트 견제하고 죽을게요 저 예.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보셨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이제 1등 하려면은 빈집을 가야지 굳이 그 하트 타고 있으면서 리븐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비트 상징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인천 비스트가 데프팅님보다 등수가 높았다. 그러니까요. 제가 비에고로 그냥 대가리 찍어붙습니다. 네, 급한 인정인데 결국에 이제 방금 네. 인천 비스트 데프팅님보다 등수가 어떻게 됐죠? 저는 주는 대로 했을 뿐이고 재플레이 하겠습니다.